서울 서대문구 현조동 독립공원에 가면 다소 을씨년스럽게 생긴 특수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. 일제시대 때 경성 감옥이었던 바로 서대문 형무소죠. 자, 이곳에 일본인 관광객들 꾸준히 찾아오고 있답니다. 자, 일본인들은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네,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금 10년 넘게 일본어 해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. 조성태 선생님 전화 연결합니다.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조성태입니다. 예, 일제시대 때 경성 감옥, 이게 어떤 건물이었죠? 일본이 약 100여 년 전에 우리를 무력으로 정탄하는 과정에서 예. 이에 항거하는 그 수많은 우리 애국지사나 의병들을 비롯한 그 항일 세력을 그 억누르고 또 그들을 탄압하기 위한 시설로 예, 예. 1908년에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었습니다. 1908년, 예. 일제 강점기 내내 아주 끈질기게 일어났던 그 우리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뭐 이렇게 예. 고문하고 했던 그 역사의 생생한 그렇죠.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유관순 열사도 여기에 갇혀 계시다가 돌아가셨죠? 네, 그랬습니다. 네, 네. 유관순 열사가 1902년생이신데 예. 20년에 3.1운동이 일어나던 그 이듬해 처형당하신 게 아니고 예. 고문에 못 이겨서 그냥 그 쓰러져 가신 그렇죠. 그런 죽음을 예. 예. 지금도 그 건물의 감옥뿐만 아니라 뭐 고문실, 뭐 사형장 이런 것도 따로 다 보존이 돼 있습니까? 예, 그대로 그 보존이 돼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주 최초에 개설된 1908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난 23년에 예. 지어진 사형장이라든가 예, 예. 당시 경성 감옥의 그 보안과 청사로 쓰여졌던 고문의 현장이 예.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. 예. 여기 일본어 해설사가 뭐 자원봉사자로 따로 계신 걸 보면 일본인들이 꾸준히 다녀가나 봐요? 예,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다소의 그 증감은 있기는 있지만 뭐 수년간의 추세로 보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요. 거의 매일 찾아옵니까? 그럼요.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나갑니다만은 거기 저 말고도 이렇게 그 영어나 이러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예. 보면은 거의 매일 있지요. 그 예. 한 분도 찾아오지 않는 날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연령대는 어떻습니까?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요? 아니면 학생들 수학여행 코스로도 합니까? 대체적으로 한 4, 50대가 주류를 이룬다고 할까요? 아, 그렇군요. 예. 그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2000년대 초에 2003, 4, 5 막 이런 정도에 있어서는 그 수학여행으로 단체로 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는데 예, 예. 그 후는 수학여행 팀은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. 아, 일반인은 뭐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. 네. 자, 형무소를 쭉 둘러보면서 지금 이제 그 일본어 해설사분들이 이건 뭐 하던 곳이다, 여긴 누가 있었다,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설하면 일본인들은 네. 그런 얘기 듣다가 주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? 듣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다소 있긴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볼 때 아마 일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서인지 그 자신들의 그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을 거의 교육을 못 받아서인지 뭐 전혀 백지 상태로 옵니다. 대개의 경우가. 그래요. 잘 여기 모르고. 와서, 어. 네, 여기 와서 비로소 자기들이 저지른 갖가지 그 뭐 만행이라든가 나쁜 짓을 이야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래죠. 여기 와서 몰랐던 거를 아는 눈치를 보이기도 하고. 그래요. 뭐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. 뭐 조용히 숙연해지고 뭐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예,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예. 다는 아닙니다만은. 아니 상식적으로는 서대문 형무소까지 굳이 찾아올 정도면 대략적으로는 어떤 곳인지 알고 오는 거 아닌가요? 그게 뭐 하던 곳이라는 것 정도는 뭐 알고 오겠지만 예예. 예. 대개 구체적으로 일제가 한반도를 약 40년간 통치했다는 거는 뭐 그건 틀림없이 알면서도 예예. 예. 그동안에 그 실상이 어떠했다 뭐 정탄하는 과정이 어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놀랄 정도로 이게 모르고 아, 와요. 그래서 그래요. 오히려 제가 놀랍니다. 아, 그래요. 정도도 이 사람들이 모르고나 싶어서. 예. 뭐 고문실 같은 데서는 과거 여기서 이러이러한 고문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죠? 그럼요.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? 일본인들이? 이 꼬챙이로 손톱 밑을 찌르고 사람을 거꾸로 벗겨서 매달아 놓고 그냥 물고문을 시키고 예. 뭐 이런 그 상자 속에 뾰족뾰족한 그
그 못 같은 그 철 그 구조물이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그 속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예, 예. 그걸 그 상자를 흔든다든가 뭐 이런 모습 또는 아. 벽관에다가 세워서 가둬놓은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예. 뭐 할 말 없는 거지요. 뭐 그 아. 그네들이 뭐 무슨 그 어떤 때는 참 이야기하면서도 그 조금 오히려 내가 측은하게 생각을 그 참으로. 아. 사람들이 아주 숙연해지고 그럽니다. 눈물 흘리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까? 아, 있어요. 아, 있어요. 눈물을 그렇군요. 글썽글썽 예. 하는 것은 예. 뭐 흔히 있는 거고. 예. 이거 자원봉사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본이 있다면은요? 어떤 남성 한 분이 혼자 찾아와서. 예. 약 한 시간 동안 그 우리나라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지사들의 활동상 그걸 탄압한 내용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침통한 표정으로 듣고 나서 이제 끝날 때는 제가 항상 끝 인사를 하는데 예예 예. 그 느닷없이 꿇어앉아서 제 다리를 덥석 끌어안고 뭐 요루시테구다사이 뭐 일본말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아 예 그렇게 예. 그냥 막 부르짖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제가 당황해서 예, 같이 예. 앉아서 일으켜 가지고 달랬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히 남는 네.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. 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현장을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네요. 예,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. 안녕히 들어가십시오. 고맙습니다. 서대문 형문소 일본어 해설 자원봉사자이십니다. 조성태 선생님이었어요.